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이준석의 입장에서 많이 두둔을 해왔던 대구 시장인 홍준표 시장이 또다시 이준석에 대해서 직격탄을 쏘았습니다. 자, 지금 이준석이가 당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을 놓고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고 밝히자 자, 더 이상 당을 환란케 하면 그건 분탕질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대장부는 나갈 때와 멈출 때를 잘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절차의 하자도 추유화되었고 가처분 신청을 해본들 당헌까지 적법하게 개정된 지금은 소용이 없어 보인다. 자중하시고 후의를 기약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지금 이준석 한 사람이 국민의당 전체 물을 흐르뜨리고 있는 그야말로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냇가를 다 분탕질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가 딱 맞아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청년 정치인이라고 해서 한때 1년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걸고 이준석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고 환호를 보냈는데 국회의원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젊기 때문에 그 패기로 잘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게 아니라 완전히 국민의힘을 말하자면 망치려고 들어온 사람이 아닌가 싶을 정도에 계속해서 들어오자마자 분탕질을 하고 있다. 이게 이제 어린 치기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 젊은 정치도 아니고 새로운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애 늙은이처럼 정치공학적으로는 너무나 발달돼 있어가지고 아주 권모술수에만 능한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을 받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홍준표 의원은 지금 이 이준석에 대해서도 자 그만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홍준표 의원은 그동안 페이스북에 대해서 이 이준석에 대해서 많은 이 뭔가 두둔하는 듯한 이런 발언을 해왔지만 지금은 이준석에 대해서는 이제 나도 그만둬야 되겠다. 이준석에 대해서 이 무슨 조언이나 이런 발언을 그만둬야 되겠다. 이준석은 이제 그만 자중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준석에 대해서 이 법적 대응하겠다 하는 부분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은 계속해서 이걸 끌고 나가가지고 자신의 이 입지, 정치적인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런 법적 투쟁이나 정치적인 논란을 만들려고 한다. 그 가운데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을 저격하고 공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보고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국민의힘 이 당을 위한다면 지금쯤은 조용히 물러가서 그냥 반성하고 있어야 되는데 가장 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자신이 징계를 받은 그 핵심 이유입니다. 성상납을 받았다는 거 정말 부끄럽게 짝이 없는 그 이야기고 거기다가 거기 다 노출된 데다가 본인에 대해서 이렇게 관련된 자들의 증언이 이어지자 그걸 무마시키기 위해서 자, 이 돈을 얼마 주겠다 이렇게 해도 각서 투자를 한다는 명목으로 각서까지 써주겠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 자 그래서 이준석이야말로 젊은 청년들의 정치를 대표적으로 망친 사람이다. 다시는 이 젊은 청년들을 기용하지는 안 되겠다는 게 바로 이준석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보이는데 끝까지 법적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을 한다 이렇게 나오니까 홍준표 시장이 자 더 이상 분탕질에 불과하다. 자제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대장부가 나아갈 때 멈출 때 잘 알아야 한다는데 이준석은 대장부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분탕질을 하고 뭐 말썽을 일으키고 만약 그 중학교 2학년 병에 걸려 있는 청소년들, 자, 이 사춘기 청소년 비슷해서 계속해서 집에 말썽을 일으키고 가출하고 뭐 이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준석은 전날 당 상임 전국위원회가 비대위 전환을 추인한 데 대해서도 대응 방안으로 가처분은 거의 무조건 한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상임 전국위원회는 이날 당 현재 당 상황을 비상 상황으로 규정하고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하는 것을 추인했습니다. 자, 이러한 언급에 대해서 자, 이준석은 당규상의 비대위가 출범하면 자동으로 해임되는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자 이준석은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자, 지난 6개월 당원권 중징계를 받은 이후에 지금 이준석은 전국을 돌면서 말하자면은 젊은이들을 모아가지고 자기 정치, 그러니까 자기 지지 기반을 넓혔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가운데 본인에 대한 이 퇴출이 거의 확실해지니까 이제 법적으로 또 분탕질을 하겠다 하는 겁니다. 자, 이준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이후에 페이스북에 5년이나 남았기 때문에 개인 이준석이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5년
남았기 때문에 조기에 바로 잡아야 한다. 2015년에 비겁했던 그들은 2022년에도 비겁했다. 비겁함이 다시 한번 당의 위기를 초래하지 않았으면 한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5년이나 남은 것은 윤석열 정부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고 2015년은 바로 유승민 그 당시에 새누리당의 원내대표가 이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정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라고 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 복지에 대해서 아주 비판을 직격탄을 쏘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배신자 프레임을 썼고 그래가지고 배신의 정치를 심판해야 한다 뭐 이렇게 격노했다고 하니까 자 그래서 이 유승민이 그 친박 말고 비박계도 유승민에서 돌아섰던 것입니다. 그러자 지금 2015년도 그들도 배신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15년. 그러니까 비겁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때 유승민을 구해주지 않았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아서 지금 이준석은 유승민에게 탁 꼽혀있는 유승민과 함께 가는 그런 정치인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유승민으로부터 뭐 다 배웠고 받았고 유승민의 말하자면 유승민에게 멘토를 하고 있고 유승민을 위해서 정치를 하고 있다. 지금까지 대통령 선거에서도 유승민이 대통령 등극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고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된다면 지구를 떠나겠다 밝혔던 사람이 바로 이준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준석은 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배신하고 돌아온 이 유승민과 똑같은 결을 지금도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 이준석의 이 정치는 정말 배신의 정치이고 배반의 정치고 분탕질의 정치가 아닌가. 그러니까 유승민이가 과거에 이준석 아버지와 고등학교, 대학교 동기다, 친구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지금 이준석이가 개인 사적으로도 딱 묶여있는 그런 관계가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금 이준석에 대한 홍준표 의원뿐만 아니라 이철규 의원도 이준석에 대해서 아주 비판의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자, 이준석에 대해서 이철규 의원은, 망월폐경. 이런 짧은 문구를 올렸습니다. 한자상으로 보면은 이게 지금 달을 보고 짓고 있는 개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바로, 이준석에 대해서 지금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내겠다고 하니까, 이를 내부 총질하고 있는 이준석을 비판한 글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준석은 문자 유출 파문을 양도구역이다 비판하자 이 의원은 그때 혹세무민 앙청대수라고 적용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후에 이 의원은 지난달 29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서 자 이준석이 내부 총질에 해당하는 언행을 보여왔다는 것은 저만의 생각이 아니다. 당 구성은 대다수의 생각이다 이렇게 꼬집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 지금 국민의힘에 있는 의원들도 이준석은 더 이상 안 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89명 가운데 88명, 김웅 하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비상상황이라는 게 동의를 했고, 그래서 지금 절차적으로 딱 밟아가지고 이준석에 대해서, 말하자면은, 퇴출시키는, 이준석이 당 대표로서 이제 끝난 이런 상황이 몰려오고 있는데, 이준석은 끝까지 버티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이걸 보면 이준석이 얼마나 이 당에 대해서 폐악질을 하는가. 그 당과 뭐 발전, 뭐 나라 발전이 아니라, 오로지 자기 정치만을 생각하고 있는 이준석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준석 빨리 떼내야 되고 경찰 수사도 빨리 결론이 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